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거골 무혈성 괴사, 의학용어는 OLT이라고도 하고요. 다른 말로는 거골의 골연골병변, 거골의 골연골병변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치료 방향과 수술이 필요한가, 꼭 수술을 해야 되는가, 수술하면 어떤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는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는가,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연골병변, 그게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제 우연히 다른 것 때문에 진료가 들어갔다가 뼈가 죽은 뼈가 있네요. 아니면 무혈성 괴사, 큰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심장이 두근반 두근반 하면서. 우리 몸의 무혈성 괴사는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이 고관절에서 잘 많이 일어나고요. 이렇게 손에서도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, 발에서는 이제 거골에서 종종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긴 하는데,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발뼈잖아요. 발목뼈인데,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? 이 발목뼈를 이루는 이 발목 관절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이게 거골이에요. 이게 거골. 이게 거골의 몸체. 여기는 거골의 목. 여기는 거골의 머리. 그래서 머리, 목, 몸체. 이렇게 거골이 나뉘어져요. 옆에서 보면 이렇고, 뒤에서 보면 이렇고. 자, 그러면 제가 이 거골을 이렇게 싹 제껴볼게요. 싹. 발목을 이렇게 싹 제꼈어요. 이런. 여기가 이제 거골 체부겠죠. 거골 체부. 몸체. 이거 뒤로 확 제꼈어요. 확 제꼈고, 여기 몸체 있죠?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목형, 경부.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두부입니다. 두부. 머리 두자. 그래서 이 체부에 생겨요. 체부에. 엑스레이를 딱 찍었네. 발목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. 옆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이고요.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, 느닷없이 의사님이, 여기에. 여기에. 죽은 뼈가 있네요. 그럽니다. 여기에, 또는 여기에. 옆에서도 딱 보니까, 여기. 약간 앞에. 여기. 또는 살짝 뒤로 제끼면 여기. 여기가 더잘 보이네요. 여기나, 여기. 또는 여기나, 여기. 그래서, 이렇게 주로 외측에 앞에, 뒤에 잘 생기고, 내측에 앞에, 뒤에 잘 생깁니다. 이 중간에도 잘 생기고. 근데 뭐, 이게 별로 아프지는 않았고,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저거는 이제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요. 등급을 나누고, 사이즈별로 조금 이제 증상이 좀 다르기도 하는데, 재밌는 건 저게 1, 2단계, 특히 이제 1, 2단계인 경우, 3단계까지도 평생 저게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. 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거나, 그런 경우가 더 많고, 그리고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, 자주 접질리는 게, 몸에 의해서 거골이 미세하게 이제 손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몇 년에 걸쳐서 저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원인은 되게 그래요.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피가 잘안 가서 비특이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로는 자주 접질린 분들이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작은 외상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고,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.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고,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특발적인 원인이 있는데,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? 이제
계단에서 내려올 때라든가 그럴 때 약간 힘이 살짝 빠지면서 약간 발목이 약간 미끄러단다는 그런 느낌이 오늘 호소하고, 또 발목 주위가 어딘지 모르는데 발목 주위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. 어딘지 모르지만 발목 주위가 불편하고 아파요. 그러면 이걸 치료해야 되나? 아, 아닙니다. 증상이 없으면 건드는 거 아니에요. 이제 의사마다 조금 선택지가 좀 틀릴 수 있는데, 어떤 의사분들은 이거 나중에 커지고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수술하자 그러는 분들이 계실 거고,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아프면 뭐하러 그냥 냅두세요. 뭐 발목에 점 하나, 큰점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. 뭐 신경 쓰지 말라고. 나중에 아프면 그때 수술하시라고. 그렇게 설명하는 의사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디서는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, 어디서는 아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, 나중에 아프면 오세요,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환자나 보호자분이 이제 붕 뜨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. 이게 누구 말이 맞나. 거골 무혈성 괴사 또는 거골의 골 연골 병변은 응급으로 뭘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. 환자 본인이 그거 아프고 그게 원인이 돼서 아프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 겁니다. 그 전에는 굳이 안 건드셔도 돼요. 근데 발목을 자주 접질러, 인대 수술을 해야 돼. 그럼 그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. 어차피 수술하는 거. 근데 그게 아닌데 증상이 없는 골 연골 병변, 거골의 골 연골 병변 또는 거골 무혈성 괴사를 증상도 없는데 억지로 잡아서 수술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어쨌든 나는 그게 통증의 원인인 것 같아. 그럼 어떻게 해요? 내가 막 무리하게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고 이게 통증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냥 지낼만 해. 굳이 내가 수술이라는 것까지 필요할까라고 싶은 정도의 아주 미미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플 때마다 약 드시면 돼요. 소염제. 어차피 그것도 이제 그 골절이 그 뼈 주근 뼈 있는 데가 자꾸 자극이 되면서 염증 반응 때문에 아픈 거예요. 아 그럼 소염 하면 되지. 소염제로. 소염제 먹었는데 소염은 되는데도 그래도 좀 아파. 아 그럼 진통제 먹으면 되죠. 근데 나는 약 먹는 게 싫어. 그럼 주사도 한번 맞아봐도 돼요. 연골주사 같은 거,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그런 거 말고요. 물론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스테로이드를 맞을 수도 있어요. 몇 개월에 걸쳐서 맞아야 돼. 그거는 오늘 맞고 내일 맞고 그러는 건 아니고.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또 한 1년, 아니 뭐 6개월, 1년, 또 아무 증상 없을 수도 있어요. 증상이. 그런 주사 치료도 해볼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제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이랑 생각을 같이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. 뭐냐면, 그럼 이거 언젠가 아플 수 있는 거 아니냐? 언젠가. 위험 요소 아니냐? 나 그럼 우리 애기 시간 있을 때, 우리 아들, 딸 시간 있을 때, 미리 받고 싶다 이런 부모님 또는 선생님도 그 의사 선생님들 계세요.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. 나중에 문제 될 거 미리. 그것도 제가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. 또 이게 또 군대와 또 군대 문제하고 결부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저게 사이즈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뭐 3급이 될 수도 있고 4급이 될 수도 있고 5급인 경우도 있거든요. 5급은 면제잖아요. 너무 큰 경우 그럼 수술도 좀 달라지겠네요. 그죠?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